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닉네임은 민섭탄도아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네. 아까 앞전에 23살, 이번에 23살, 아까 앞전에 사연분이 24살, 이분은 23살, 그 뒤에 하시는 분이 또 24살. 23, 24살분의 사연을 연달아서 받고 있네요. 자, 사연을 주신 민섭탄도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계속 대충대충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시청자 사연을 씁니다. 올해도 23살이고 군대는 전역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 강북에서 인문계를 졸업했지만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고딩 시절에는 편더리 조금 했었고 이런저런 알바를 했었고요. 지금은 엄마 가게를 주말에 조금 도와드리고 있고 저랑 마찬가지로 개의 노답인 여친이 생겨서 같이 쓰레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자기 좀 공부할 자신도 없고 공장에서 일할 자신도 없는데 붕어 형이 유튜브 영상 가끔 보지만 여전히 제 생활은 쓰레기입니다. 라고 적으셨네. 뭘 쓰레기입니까? 그냥 노는 거죠. 놀아도 괜찮아요. 자, 23살 때를 놀아도 괜찮아. 아, 전역하고 좀 놀아봐야지, 여자친구하고 좀. 노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역하고 이제 얼마 안 됐잖아. 1월달에 했으면 이제 전역한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놀아야죠, 그냥. 한번, 한번, 먼지나게 놀아보는 것도 좋아요. 아, 탄도항, 대부덕 어디 있어? 안산에 있네, 안산. 아, 거긴가 보다. 시와 방조제 쪽인가 보네요. 방조제 쪽. 아, 그러니까 본가는 서울이고, 어머니 하시는 가게가 이제 안산의 탄도항 근처에 있다는, 대부도 그쪽에 있다는 거네요. 맞죠? 23살이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좀 놀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좀 놀아봐야 돼. 왜냐면,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노는 것도 잘해야 돼, 노는 것도. 한국 사람도 놀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남들이랑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노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려면, 한 번쯤 이렇게, 머지나듯이 한번 놀아봐야 돼,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나중에, 뭔가 나중에 이제, 막상 할게 생겨. 그러니까, 질리도록 한번 놀아봐야 돼, 질리도록. 만약 나이 먹고 논다고 하면, 나이 먹고 진짜, 책임감 가져야 되는데 논다고 하면 내가 뭐라 하겠지만, 23살이야, 23살. 23살 몇 년생이야? 99년생이네요, 99년생. 밀레니엄 세대 아닙니까? Y2K 세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탄도아님. 님, 전역하기 전에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었어요? 나오고 나면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었어요? 나오고 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런 거좀 준비 같은 거한거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나가면 그냥 먼지 날리듯이 그냥 놀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한번 놀아봐야겠다, 그냥. 말씀 못 드리지만 입대 전에 별로 안 좋은 알바했고 앞으로 별 대책 없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알바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좀 뭔가 좀그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라는 거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그럼 별로 안 좋은 알바는 차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요. 돈 많이 줘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 하신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만약에 빨간 줄 그이면 나중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놓으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뭔가 법에 저촉되는 아마 그런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 아닌 이상 뭐, 말씀 못 드릴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민서 한도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대학을 할까? 아니면 나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좀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미 임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임계 고등학교를. 그러면 임계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랑 그 비슷한 공부를 했던 그 당시 동기들은 다 대학을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웬만해서는 대학을 다 보낼 것 같은데 학교에서. 내 또래들은 다 대학교를 갔다는 거잖아요. 본인만 안 갔다는 거잖아요. 거의. 임계는 거의 대학교 간다고 봐야죠. 싫었게도 반 이상은 대학교 가고 안간 애들은 안 가고, 뭐, 취업계나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취업계 내고 돈 벌고, 이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미 임계를 졸업했으면 그 당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동기들은, 대학을 갔다는 얘기죠. 대학, 고등학교부터 놀기 시작했다고요? 좀 방탕한 생활, 좀 한량 생활을 좀 오래 했네. 그럼, 엄마 가게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 가게. 엄마 가게 사업수완 이어받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 가게에 대해서 사업수완 같은 거뭐 이렇게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 가게를 주말에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안 넘겨주려고 하나? 아니요, 고딩대 친구들은 폰팔이거나 노래방에서 일한다고요? 아, 좀안 좋은 일을 하네요, 안 좋은 일을. 아니, 근데 강북에 임계 고등학교면 좀 학군이 높은 데 아니야? 장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북권에 임계 고등학교면 학군이 높지 않나요? 근데 임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런 대학교 안 가고 저런 일을 한다고요? 좀 이해하기 힘드네, 사실.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럼 아예 공부는 아예 그냥 뭐,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공부 쪽은 아예. 당분간은, 지금 당장은 공부에 뜻이 없다. 그런 입장이세요? 아우, 포도님, 아유,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현실적인 조언들 많이 도움됩니다. 고생하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 가게를 좀, 어머니에게, 부재식으로, 장사 배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뭔가 공부하고 뭔가 배우는 거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뭔가 밖에서 일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는 싫다는 거잖아. 그럼 엄마 가게 일하는 건또 나쁘지 않잖아요. 엄마가 돈줄거 아니야, 맞잖아요. 공짜로 일을 시키진 않을 테고. 그리고 보니까 장사가 좀 되는 분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좀 오래 하신 것 같아. 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긴 한데, 좀 집이 좀 사시는 것 같은데요? 장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그냥 대학교 가기 싫다고 그냥 난 빡대가리기 때문에 대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대학을 안간 거잖아요. 부모님이 가겠다 하면 기꺼이 보내주실 만한 의향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강북도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서울에서? 보니까 집이 뭔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참에 아니면 요쪽을 어때요? 어머니한테 회대비 하면서 펜션 이런 쪽에 일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내가 보니까 약간 사람 상대하고, 아, 가난하다고요? 서울 사람이 가난하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집안 사람 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쪽은 외곽 지역이라고요? 아. 근데 부모님한테 한번 이렇게 일 같은 거 배워보는 거 어때요? 그냥. 마음 잡고 배워보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부모님 가게 도와주면서 좀 나도 좀 일꾼으로 좀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엄마한테 나 어차피 공부 못나 그냥 이거 나일 손에 맡고 좋은데 나 식당에 와가지고 직원처럼 일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 손질하거나 이렇게 뭐 일하는 거 있잖아. 왜냐면 횟집도 보면 회 이거 손질하는 사람만 아, 장사하고 있다고요? 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쪽으로 일하시는 게그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랑 도와주면서 얘기도 하면서 배우면서 같이 하면 엄마도 도움이 되고 님도 도움이 되고 할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뭐 님이 지금 대학교를 안 가고 뭐 자격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공장에 가기 싫고 그러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뭐 일할 만한 의지나 기본적인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금 어딜 가더라도 오래 못 한다는 거잖아.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못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단약 스펙 같은 것도 없으면 요즘에 또 좋은 데는 가기 힘들고. 그럼 나 이거 빡세고 어려운 데갈거 아니야.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고생만 하고 나올 테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님한테 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는 말도 드리고 있어요. 아니, 시간도 많고, 나이도 젊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어설프게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님 같은 사람들은 원래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잖아.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 근데 저보고 자꾸 애비 닮아서 양아치라고 욕해서 불편하다고. 불편한 건 맞는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이가 나쁜 거는. 그 엄마한테 잘해주면 되잖아, 엄마한테. 엄마가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보통 어머니께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통 그래요. 보통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이제 살림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통 그럽니다. 아버지도 못 해가지고.
제 주변에 보면 그래요. 엄마가 막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장사가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가 뭐 논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도 뭐 하다 뭐안 돼가지고, 실직하셨다거나,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라도 해야겠지 싶어가지고, 가게 하신 분들 좀 봤거든요. 엄마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철든 모습 보여주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보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속좀 많이 썩이셨나 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보통, 자기 아들내미한테 애비다면 양아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뭐, 좀 못나 보이고, 좀, 이 모자란 짓 많이 해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애비다 양아치란 말을 안 하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머니 좀 어머님이 님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죠. 속 많이 썩였죠. 안 그러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어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가 보편적인 엄마라고 하면 자기 자식이 못나고 좀 골치 아프게 해도 내 자식은 최고다 이렇게 보통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게 좀 너무 심해서 그렇지. 너무 심해서 과잉보호해서 그게 문제여서 그렇지. 안 좋은 알바 같은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탄도왕님. 안 좋은 알바라는 게 니비 방송에 얘기하지 못하는 게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니까요. 불법적인 아르바이트에 걸려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어디니까 잘 모르니까 안 걸리겠지. 안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호되게 걸려봐요. 그러면 전과자 되고, 대한민국 사회 전과자 돼버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나중에 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려고 마음먹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따릅니다. 뭐 그때야 뭐뭘 몰랐으니까 호기심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호기심이 하면 안 되는 나이에요. 23살이면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이제부터라도 어머니한테 잘하시고요. 어머니한테 속 그만 썩이고 효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단도아님. 가까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면서 어머니 일하는 것좀 많이 도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고 배우는 게 본인 적성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요. 하다 걸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님 주변에도 왜 개노답이에요? 탄도하니. 왜 보면 본인도 개노답인데 여기 보면 개노답인 여친이 생겼다. 여친도 혹시 뭐, 혹시 안 좋은 아르바이트 하다 만난 사이입니까, 혹시? 그 여친분도? 아. 나쁘다, 나빠.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한테 잘해야 되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니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어머니 가장 잘해야 돼,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맘고생 얼마나 심했겠냐고. 자식마저 말안 들어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김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썰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어머니도 효도해야지. 어머니 강해 보여도 여자야, 여자. 어디, 어머님한테 믿을 사람 님밖에 없어요, 님. 그럼 님이 똑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될거 아니야. 동창업계에서 눈 맞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님 똑바로 해야 될까요? 지금 산도아님한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정신 차리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고. 어머니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어머니한테 좀 살갑게 대하고. 속 그만 썩이고요. 그게 내가 봤을 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한테 좀 신경 더 많이 쓰고. 주말만 하지 말고, 시간 나면 그냥 어머니 일좀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알바 한다고 치고.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뭐, 나중에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지금 님한테, 뭐, 학교를 가라, 뭐, 자격증 따 이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적성도 안 맞고, 뭐, 자격증 따고 싶은 욕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어머니 가게 일을 더 도와드리면서 이쪽에 한번 적성을 찾아봐라. 그리고 불법적인 일은 그만해라. 이 말씀을 탄도아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탄도아님?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살면 돼요. 이상한 일 하지 마시고, 여친분도 이상한 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더 이상.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법에 저촉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다 걸리면 둘다안 좋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멋진 아들로 다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단두왕님.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